요즘 안드로이드 오토 다들 이제 연결해서 쓰시죠? 근데 이제 현대는 순정은 지금 무선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별도의 기기를 통해 이제 무선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프로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제품 구성은 이렇게 총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 그 스마트폰 순정 네이비에서 그냥 나오는 거 바로 꽂으시면 되고요. 별도의 전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C타입을 인식을 합니다. 뭐 A타입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요. 구성품은 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오토 프로라는 이 기계를 통해서 한번 무선으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헤드폰부터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유선으로. 자, 이제 갤럭시 폴드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작됐고, 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자, 핸드폰과 차량에 있던 케이블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오토 프로를 차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는 켜놔야 돼요. 제 차량 건 해제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박스라고 이제 목록에 뜰 겁니다. 스마트박스를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드로이드 오토 뜨면은 이렇게 바로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이제 설정이 다 됐고,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잘 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동 켜기 전에 여기는 현재 오토 프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시동 거는 순간 얼마큼 빠르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안드로이드 오토 노래를 틀어놨었는데 바로 연결됐었죠? 그 노래도 바로 플레이를 해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아주 와,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글 관련된 뭐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렇게 빠른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제 저는 기존에 이제 음악을 자주 듣고 다녔지만은 유튜브 뮤직으로 이제 그냥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빨리 연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오토 프로를 이용한 여기 계죠? 오토 프로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재빠르게 연결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 순정이든 기아든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선이 기존 제조사에서 무선을 지원 안 하고 그냥 유선만 지원했던 기기들은 오토 프로를 이용해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빨리 이제 연결해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